안녕하세요, 심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선생님과 오늘이 지금 양력으로 11월 1일이에요. 네. 그게 이제 개면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네. 내년 새해 운세를 좀 짚어볼까 해요. 네. 근데 이제 새해 운세 하면은 딱 떠올리시는 게 뭐가 있어요? 새해 운세 했을 때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갑자기 희망을 주시는 게 아니고 갑자기 힘들어질 거라고. 아, 상반기는 조금 힘들고, 이제 하반기 음력 7월 달, 8월 달 들어서서 뭔가 변화가,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네. 새해 운세들 이제 많이들 보러 오시잖아요. 네네. 선생님은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조금씩 틀리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동지 지나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네. 양력 1월 1일이 돼야지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제 음력 11월 달부터 새해로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신년 운세 보러 오시는 분들 네. 공통점이 있어요? 네, 대부분은 이제 내년에 뭐 어떻게 내가 조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될까? 뭐 자녀들의 시험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살아가는데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죠. 그 안에 포함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쵸. 경제적인 것도 있고. 네. 모든 게좀 금전과 많이 연결되죠? 그럼요. 지금은 경제가 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까 첫 번째도 금전이고 두 번째도 금전이고. 아, 좋습니다. 갑진년, 그러면 제가 본격적인 질문을 한번 네. 해볼게요. 선생님, 딱 지금 요 자리에서 느끼시기에, 네네. 요 띠들은 새해가 됐을 때, 네. 갑진년을 시작했을 때, 네. 금전으로 그래도 대박이 날것 같다라는 띠를 또 어김없이 호명을 해주셔야 돼요. 금전으로요? 네.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이제 지띠가 좀 생각이 나네요. 나가는 삼재에 대박이 날 예, 것이다. 나가는 삼재지만 이제 보기에는 물론 달과 연과는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딱 띠별로만 얘기를 했을 때 지띠들이 내년에 어떤 내가 산 물건에 대해서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생각지도 못하고 막 한없이 떨어진 거를 그냥 생각 없이 묻어놨는데 거기서 어떤 성과가 나온다든지 어떤 금전적으로 굉장히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돈과 다 직결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다음은 또 무슨 띠가 있어요? 다음은 이제 소띠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소띠는 이제 긍정적인 것도 직결이 돼 있지만 어떤 뭐 사업을 하는 분들은 좀 미비했던 사업이 조금 확장이 되거나 어떤 성과물이 생긴다. 그리고 뭐 직장인들은 좀 명예가 더 높아진다. 승진운이 있다.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조금 소띠는 그 대신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부터는 어떤 많은 경제적인 이득과 명예가 같이 온다 볼 수가 있어요. 명예에 승진한다는 게 예. 결국엔 이제 뭐 승진을 하면 연봉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돈과 직결되는 거죠. 부럽네요. 예, 그렇죠. 부럽다고요. 예, 저도 부럽습니다. 많이 부럽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또 다른 띠가 또 있을까요? 원숭이띠요. 삼재도 네, 갑진. 삼재인데도 원숭이띠는 특이하게 그 삼재가 복삼재로 돌아서요. 정월달 넘어서면. 그래서 조금 어떤 면에서 이득을 볼 수가 있냐. 가만히 있어도 누가 돈을 갖다 주는 너무 좋은데요? 형국이야. 예, 너무 좋죠. 가만히 있어도 생각지도 못한 데서. 그냥 나는 말 한마디 뚝 뱉었을 뿐인데, 야, 고마워. 너 때문에 이거 됐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뭔가를 좀 떼줄게. 그런 식의 어떤 같은 금전운이라도 이세 띠가 다 경제적으로는 조금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 방법이 틀리다는 거죠. 그 방법이 들어오는 방법이. 주변에 원숭이 띠분들이 있으면 내년에 시작할 때좀 친하게 지내면 좋겠네요. 그렇죠. 친하게 지내거나 이제 어떤 소스가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한다든지 나만 올라갈 주식 정보를 나만 알고 있지 말고 같이 공유를 한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좋은 거죠. 원숭이 띠분들은 예. 친하게 지내면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거죠. 원숭이 띠들은. 좋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 개인 채널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제 하반기 운세를 조금 다 읊어주셨고 이제는 이제 신년 운세를 또 이제 미리 선생님과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총세 띠로 호명을 해주셨어요. 쥐띠, 소띠, 소띠, 원숭이띠. 원숭이띠. 요세 띠분들 이 영상을 보고 예. 이 기대들 많이 하실 텐데 그래도 남은 하반기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갑진년 시작에 이 누가 돈도 갖다 주시고 명예도 올라가고 승진도 하고 다 이루어지시기를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쥐띠, 소띠, 원숭이띠 그동안 한 2, 3년 동안 애로사항이 많았을 거예요. 뭐가 될듯 하면서 잘 되지도 않았고 답답한 거였는데 내년 이제 정월달 시점으로 해서 그 운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고 남은 한 두세 달도 열심히 잘하신다면 분명히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나은 성과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처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응원을 해주시는데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작으세요. 화이팅! 지띠, 소띠, 원숭이띠,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실물장 채널을 시청해주신 분들 새해 미리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